국내 월간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무역 수지는 1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어진 무역 수지 적자는 1995년 1월부터 계속된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후 27년 만에 가장 길었습니다. 이번 흑자는 자동차와 일반기계, 선박과 2차 전지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대중국 수출 상황도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